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어. 미칠 것 같아. 정답이지. 정답. 진짜야? 제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것도 이런 식이었어. 그 느낌이야, 그 느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일 선생님을 맡은 오상준입니다. 지금 엄마들이 5만 원씩 걷어갖고 우리 20만 원 지금 과외 오빠 몰아드린 거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시간당 20만 원짜리 선생님이다. 와, 응답하라 1988 같아요. 알죠 누나? 오빠. 왜? 저희 오늘 뭐 배워요? 아니 왜 오빠야 누나? 과외 오빠. 네? 과외 오빠 컨셉. 아 과외 오빠 누나. 네. 지금 누나는 약간 학부모 같은데. 그러니까요. 요번에 연대 들어간 오빠야. 3년 내내 1등만 한 오빠. 이 오빠가 내가 동네에서 연대형이잖아. 연대형이 연대에서 그렇게 놀이로 댕긴데. 그리고 다니잖아. 그쵸. 내가 지금 프리다이너. 오빠. 프라이까지 마. 딸이 있대. 이제 연대 들어갔는데 딸 있어요? 고3 때 졸업하자마자 결혼해가지고 딸 있대. 아 고3 졸업하자마자. 궁금한 게 뭐 전공 모의고사 뭐 이런 거 할 때 전국에서 몇 등급 맞아, 맞아. 막 이런 거 있었다고. 이 얘기는 정말 아니 데뷔할 때부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야 궁금해 못 궁금해. 못 들어. 진짜 못 들어. 선생님이 믿음이 네. 가야 우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죠. 전국 20등 해봤어요. 사람이야. 에이 장난치 마세요. 전국에서 20등? 우리 때는 이제 고3 수험생이 한 30만 명 정도 됐으니까. 사실 진짜 이 오빠가 우리랑 여기 같이 앉아서 이럴 오빠는 아니거든. 결이 완전 다르지.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모르겠는 건 아니라는 말을 안 하네. 너 아니 되게, 보통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예 아니야. 아, 수업 좀 하자죠. 네, 내가 조용이야. 누나 수업 좀 하자. 누나라니 오빠. 내가 조용이랑 술 몇 번 먹어봤거든. 조용도 술 먹으면 개대들. 아저 그냥 가요? 아니 오빠 아니에요. 아 지금 시간당 20만 원짜리 오빠야. 잡담하지 마요. 그러면 빨리 갑시다. 무슨 수업해요 오늘?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수업은 예전에 이제 안철수 선생님이 네. 썼던 게 1차 방정식. 오늘 저는 1차 방정식을 조금 심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1차 함수. 좋아 좋아. 함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함수? 그거야. 그거야. 함수는 영어로 치면은 function이라고 해요. function. 그래서 이제 요거 약자 f를 따서 보통 이제 fx를 함수라고 하죠. 아, 함이 뭐예요? 함이라는 게 함사시오. 그 함이야? 그 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거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상자를 그려서 여기 중에 뭐 더하기 3이 있으면 네. 여기 뭐 9가 있다. 그러면 여기 6 맞추고 막 이런 문제. 알아. 이런 게 다 함수예요. 아. 그럼 이제부터 1차 함수에 들어가 봅시다. 와. 야, 드디어 펼쳐지는구나. 진짜 너무 대박이야. 보통 이제 펑션 x는 y는 ax 플러스 b로 나타나요. 이게 그냥 기본 형식이에요. 아, 그냥 외우면 돼요? 이거는 그냥 이 형식에 다 들어가요. 오케이. y 값이 0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1차 방정식이죠. 그러네. 이 y에 0이 있다고 생각해요. 못 알아듣죠? 기분 나빠. Y가 0이라고 0이야. 그러면 뭐라고요? 1차 방정식이잖아. 왜요? AX 플러스 B잖아. 네. AX 플러스 B는 0. 이게 1차 방정식. 아 이건 안철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 알겠어요. 예.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네. 네. Y는 EX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뭐라고? 뭐 알려줘야 그리지. 지금 알려줬잖아 내가. 뭘 알려줬다 그래.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숫자를 넣으면 숫자가 튀어나와. X에 1 넣으면 뭐가 나와요? 2. 2. 2 넣으면 4. 4. 4 넣어줘. 네. 3 넣으면 6. 아? 해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럼 뭐라 그거 나와요? 아니야? 봐봐 뭔데? Y는 EX다 봐요. 삼성 걸렸네. 잠깐만. 아니 뭐 대각선으로 가야 돼 아니면 뭐? 침나셨어 지금 선배. 아니 수업 중에 침을 뱉어요 누나. 이거는 그냥 1초 만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정답 보여주세요. 뭐야 이때까지 그었어야 됐는데. 자 봐봐 x에다가 이 2를 넣으면은 y가 4잖아요 그러니까 2에다가 4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고 3을 넣으면은 2, 3, 6 해서 6이니까 여기다가 와. 점을 찍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긋는 거죠. 딘딘 정답. 아 저도 그렇게 썼어요. 동현이도 그렇게 썼어요. 아니, 근데 동현이는 마이너스도 다 넣어줘야 되는 건 동현이 이제 2를 더 포함시켜서 더 꺼졌어요 이제. 근데 궁금한 게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좀. y는 2x잖아요 네. 그러니까 2니까 2
동그라미 찍었어요. 곡선이 나왔는데 네. 1차 함수는 절대로 곡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진작 얘기해 주지. 2차 방정식 이상이 가야 그때부터 곡선이 내가 너무 앞서갔네. 그래 누나는 진짜 앞서가. 다음 문제는 전원 정답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무조건 철이는 다음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어디가? 담배가 피고 올라. 아 죄송합니다. 아. 야! 노담! 내가 여기서부터 막히네. 나 봐봐. 아, 이건 막히면 안 돼. 내가 설명해 줄게. 원래 똑똑한 애들은 몰라. 여기가 x축이잖아. 어. x에다 1 넣었어? 어? 이, 마이너스 2지? 어? 그럼 밑으로 내려서 여기가 이거지. 그럼 이거 두 개가 만나는 곳이 여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4지? 어? 2를 갔어, 어? x가 2로. 어? 그러면 y가 마이너스 4로 가야 되잖아. 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랑 2랑 만나는 곳이 어디야? 여기. 여기지. 어. 이렇게 점점 내려가서 쭉 긋는 거야, 그거를. 끝났다. 어 너무 쉽잖아. 왜 끝났다. 어렵게 가르쳐? 저도 20등이라고 뭐. 아, 내가 뭘 어렵게 가르쳐? 나 전국 20등이라고 뭐 머리를 굴리는 거야 뭐야? 이렇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데. 와이는 ax 플러스 b잖아요. 네. a는 보통 통산적으로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 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숫자로. 아 네네. 왜냐면 a의 값에 따라서 가파라지든 네. 또 완만해지든 이 숫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a는 기울기라고 보통. 아. 그리고 이 a 값이 양수일 때는 우상향. 아, 양수일 때는 우상향. A값이 음수일 때는 우? 하향. 하향. 아, 그러니까 시금이 반대로. Y는 EX를 그렸을 때 오른쪽 갈수록 그래프가 올라가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오른쪽 갈수록 그래프가 내려가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또 하나의 개념이 나와요. 절편 개념이 나와요. 절편. 아, 맛있지. 아, 이거 너무 맛있지. 어려워, 절편. 절편 맛있지. 그래프가 직선으로 X축과 Y축을 자르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자른 지점의 그 값을 X절편 혹은 Y절편. 아~ 그 다음에 X축을 얘가 아~ 잘랐지? 네. 요 값이 X절편이야. 그러니까 아~ 그럼 저기 위가 Y절편. 이게 Y절편이야. 아~ 아~ 알았어. 네, Y는 2X 플러스 2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줄게. 네. 봐봐. Y는 2x 플러스 2. 2잖아요. 그럼 x를 0으로 하면 y가 2잖아. 내가 얘기한 y절편은 쉬워. 여기다 0 넣어버린다니까. 그래, 그럼 2잖아. 그럼 2가 튀어나와. 그럼 y절편이 2인 거야. 네. 아주 조금 복잡하다고 하면 이제 x절편인데 네. x절편일 때 y값이 얼마라고요? 0. 0이잖아. 그럼 0을 넣은 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지. 2x 플러스 2. 네. 마이너스 그러면 2. 얘를 넘겨. 네. 마이너스 2는 2x. 네. x는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네. 알겠어요. 알겠어. 나 완전 알았어. 동현이 얘기 좀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해 못했어요. 야, 내가 설명해 줄게. 어. y절편. 아, 누나가 그래 설명해. 아, 내가 설명해 줄게. 네. y절편을 구할 때는 네. x를 0으로 만들어. 아. 그리고 x절편을 구할 때는 y를 0으로 만들어. 오케이? 아. 땡.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 볼까요? 뺏지 문제. 오늘... 오케이. 뺏지 문제. 뺏지 문제. 자, 이제 나 지난번에 뺏지 받은 거 잊지 마. 나도 다 받았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아니야? 푼다, 푼다. 바로 푼다. 보지 마. 네. 5분 드릴게요. 네. 몇 분 걸려요, 선생님? 이거 푸는데? 10초? 10초? 이거 어떻게 10초 만에? 이거 읽는데 10초 걸리겠다. 어, 저 근데 이거 PQ 값 구하라는 게 P 곱하기 Q. 응. 아, 씨. 2분 지났어요? 진진아 빨리 푸는 게 그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어야 돼. 이거 잡아요. 빨리 잡아. 이거 계속 정확하게 검사. 아직 3분 남았어요. 검사는 꼭 해주세요. 아니 형이 아까 10초 만에 푼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빡세다. 이거 몇 학년 문제예요? 중2요. 와 씨 빡센데? 야 중2병 왜 걸린지 알겠네. 몇 나왔어? 뭐? 가르쳐줄 수 없지 지금 그 시험인데. 쌍. 자 이제 답 쓸게요. 썼어요. 자 하나 둘 셋. 난 안 웃었어요. 아, 나만 틀렸네. 정답은 있어요? 정답. 정답이죠. 이 안에 있습니다. 오! 뭐야 8인가 설마? 나 아니면 너희구나. 아니 이거 4야. 대부분 이럴 땐 너희던데? 정답은 4! 예! 포함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놀랐어요. 진천재 님이 풀이 과정 한번 설명해주세요. 자 Y는 네. AX 마이너스 4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점 2하고 4를 지난대요. 그럼 2는 X예요. 네? 그럼 얘는 Y예요. 얘는 Y예요. 그럼 다 대입해볼까요? 한꺼번에? 4는 네? 네? 2A 마이너스 4예요. 그쵸? A는? A는 4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은 A가 4이기 때문에 P가 산 거예요. 그치.
A가 4니까 4를 9, 여기다 대입할게요. 네. X좌표 구할 때 Y를 0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0은 4X-4예요. 그럼 얘가 1이 돼야 0이 돼요. 그래서 Q는 1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PQ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답이 3 거예요. 야, 박수 박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야, 이 정도야 우리가. 이해됐어요? 아직. Not yet. 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다 응용해서 전부 풀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 수업 3명은 성공이고 1명은 실패네요. 그렇다고 인정해야겠죠. 아니 근데 초반에 그래프도 제일 잘 그렸는데. 그럼 창희야 누나가 설명해줄게 이따가. 다 가고 나면. 네. 알았지? 근데 뭐. 누나만 믿어. 나 진짜 함수에 함자도 몰랐는데 과외오빠라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이거 이 어려운 걸 이렇게 맞춰버리잖아. 예. 이게 공부의 힘이야. 그러니까. 내가 개념을 안다는 믿음이 있으면 응용이 딱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이야 이게 전국 20등 한 오빠의 말씀이다. 다른 문제 또 풀었어?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어. 미친 것 같아. 정답이지? 정답! 그냥! 진짜야? 제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것도 이런 식이었어요. 개념을 차곡차곡 아는데 문장은 막 풀리는데 정답지 딱 보면 내가 정답이 맞아. 너무 재밌지. 그 느낌이야, 그 느낌.